여러분 반갑습니다. 겜요입니다. 오늘은 2021년 가장 핫했던 키보드 바로 GMMK Pro 일명 글족 키보드를 가져왔는데요. 이 키보드가 핫했던 이유는 약 $450가량에 판매되던 커스텀 키보드의 레이어업과 기능들을 반 커스텀 키보드로 제작해 무려 $169.99 국내 배송비 포함 약 3분의 1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GMMK Pro의 외관과 성능, 실제 타건 소리는 어떨지, 또 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빠르고 쉽게 리뷰 시작하도록 할게요. Let's go. 먼저 제품의 구성품으로는 화이트 컬러의 키보드 본체와 가스켓 스트립, 나사, 키캡 리무버, 스위치 리무버, G타입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외관은 75% 레이아웃의 텐키리스 키보드로 숫자 키패드가 없는 키보드이며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가 있는데 제가 가져온 색상은 화이트로 키보드 전체가 CNC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약 1.6kg 정도로 꽤 무거운 편이고 사이드엔 16만 8천 가지의 RGB가 들어오는 LED바가 있어서 RGB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만족하실 만한 키보드이고 방향도 나쁘지 않은 편이어서 반커스텀 키보드와 RGB 감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키보드인 것 같습니다. 상단에는 C타입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고 키보드 후면에는 글로리어스 로고가 음각되어 있고 별도의 높이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우측 상단엔 다이얼 앵코더가 있어서 볼륨 조절 같은 미디어 설정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는 키보드와 동일한 화이트 색상이 장착되어 있는데 검은색과 금색도 따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금색으로 바꿔보고 싶네요. 여튼 GMMK Pro는 베어본 제품으로 키캡과 스위치는 제공되진 않지만 기본적인 스테빌은 장착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스테빌은 꽤 말이 많았던 스테빌로 공장에서 윤활을 덕지덕지해서인지 스위치를 누르면 빠지지를 않아서 대부분의 GMMK Pro 사용자들이 스테빌을 교체하거나 재윤활을 해서 사용했는데 아마도 제가 받은 제품은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새로 윤활되어 나온 키보드인지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요. 스테빌 사운드는 이따 타건음에서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스위치는 정방향 체결로 3핀과 5핀 모두 호환이 가능해서 스위치 선택의 폭도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GMMK Pro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바로 가스켓 방식의 키보드란 점인데요. 키보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다른 가스켓 마운트에 비해 조금 덜 눌리는 느낌이 있어서 이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가스켓 스트립을 삼겹으로 쌓아서 트리플 가스켓 모드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한다고 하는데 기본과 삼겹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기본보다는 삼겹으로 쌓았을 때가 좀 더 잘 눌리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가스켓 방식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사를 너무 조이지 말고 살짝만 조이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키보드 내부에는 별도의 흡음재도 들어있었는데요. 우선은 각 스위치별, 키캡별 실제 타건 소리는 어떤지 들려드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타건 씨 키보드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보안판을 황종이나 조금 더 유연한 폴리카보네이트로 변경하면 또 다른 타건 느낌이라고 하는데 저는 폴리카보네이트 보안판을 선호하는 편이라 기회가 된다면 폴리카보네이트로 변경해서 사용해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GMMK Pro는 전용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특정 키를 바인딩하거나 단축키 설정이 가능하고 펄링 레이트 설정, 인풋 레이턴시 설정, 여러가지 조명 설정이 가능합니다. 조명 설정이 굉장히 다양해서 RGB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만족하실 것 같고 추가로 QMK나 기아도 지원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키 매핑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한 GMMK Pro의 가격은 단아와 최저가 기준 21만원으로 알루미늄 키보드가 아닌 일반 게이밍 키보드나 저가형의 키보드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보기엔 상당히 비싼 가격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물론 가격만 놓고 본다면 비싼 가격에 맞고 키캡과 스위치까지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는 점은 아쉽지만 제품의 퀄리티나 마감 등 여러가지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격만큼의 퀄리티가 좋은 제품인 것 같고 얼마 전 리뷰한 키크롬 Q1과 GMMK Pro 두 가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조만간 두 제품을 비교하는 영상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대 구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끝!